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가 찐윤 이철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선거를 지휘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총장이었고, 선거 패배 이후 사무총장에서 잘렸다가 열흘 만에 인재영입위원장 다시 되고,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과 이철규가 이번 선거를 지휘했죠. 그래서 선거 끝나자마자 사퇴를 했었던 이철규인데, 이철규가 찐윤 진영을 대표해서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설레발을 치다가 결국은 출마를 포기하고 세 명의 다른 윤석열, 이종배, 추경호, 송숙준 이런 식의 수도권 한 명, 충청권 한 명, 영남권 한 명, 예, 중진 의원들이 원내대표에 출마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호. 추경호나 이종배나 송석준이나 이런 애들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은 아무런 이슈가 아닙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세 명이 그냥 윤석열계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혀 차이가 없는 애들이에요.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철규는 왜 출마를 포기했느냐? 이철규는 왜 출마를 포기했느냐? 108명의 당선자들의 모이는 총회에서 이철규가 출마를 할때 다른 기타 후보들도 출마를 하게 될 경우 또는 민주당처럼 박찬대가 단독 출마해서 찬반 투표를 하게 될 때, 친윤의 명확하게 윤석열의 최고 신복이라고 할수 있는 이철규가 왜 의원총회에서, 당선자 총회에서 표결을 하는 그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이철규가 출마 포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알아야 됩니다. 표결이 5월 8일인가 9일 날 치러지죠? 치러지죠. 108명의 당선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찐윤 이철규가 출마를 했는데, 이철규가 표가 개판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나가래가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5월 28일 날 예고되어 있는 최상병 특검법에서 제2표결에서 표단속을 해서 반란표가 안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데, 친윤이든 비윤이든지 간에 한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음 총선, 다음 당선자 108명 가운데서 세력 분포가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세력 분포가 나오게 됐을 때, 가령 이철규의 표가 108명 가운데서 100표쯤 나오면은, 와, 여전히 윤석열이 힘이 세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지만, 심지어 이철규가 다른 후보한테 밀려가지고 낙선을 하게 되거나, 당선이 되더라도 60표, 뭐, 이렇게밖에 표가 안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윤석열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실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실물로 나타나는 표결의 결과는 결국은 5월 28일에 제2표결에서의 가결투표에 반란표 발생에 촉매제가 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철규를 내세워서 현재 국민의힘의 세력 분포를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단순히 한동훈파를 의식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윤석열이 당에 대한 장악력이 지금까지는 90% 장악력이 있었다고 치면은 이철규가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서 60% 장악밖에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제부터는 윤석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절반밖에 장악하지 못하는 윤석열이다. 따라서 윤석열은 당에 대한 장악력이 사라진 채 3년 임기를 마지막 남은 임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본선이라고 할 수 있는 5월 28일 날 제2표결에서 무기명 투표에서 자기들이 이겨야 되는데 5월 9일이 있을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철규의 찐윤의 표가 몇 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급속도로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윤석열의 데드덕 상태, 여의도 정치에 대한 그립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표현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을 친 겁니다. 송석준, 추경호, 이종배 전부 다 관료 출신이에요. 원내대표로서 협상력을 갖추고 정치력을 갖춘 전문 정치꾼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전문 정치꾼들이 아니라 관료 출신들입니다. 이자들이 원내대표를 하게 된다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1년 동안의 원내대표가 108석을 갖고 죽을 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원내대표는요, 어떤 사람들이 했냐면은 정치꾼들이 하는 겁니다. 프로페셔널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정치인들이 하는 건데, 여기에 비록 부총리 출신이고 차관 출신이고 하지만 관료 출신인 이런 자들이 원내대표에 섰다는 말은 앞으로, 프로페셔널 정치꾼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모든 협상에서 심각하게 짓밟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의미한다고 제가 해설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자신의 이 당 장악력, 여권의 장악력이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딱 한 번인 5월 28일 날 승부를 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표차가, 표가 나오는 것, 자신의 당 장악력이 표로 확인되는 것을 겁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당에 대한 장악력이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은 지금 국민의힘을 옛날 이준석이를 쫓아내고 나경원 쫓아내고 심지어 김기현이를 최근에 쫓아낼 때처럼 당에 대한 장악력이 90%쯤 되는 그 시대가 이미 졌고 현재는 당에 대한 장악력이 5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에는 표결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표결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구원자, 구원투수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투수의 제1번 구원투수가 바로 홍준표라는 사실이 지금 객관적 정황에서 모두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총선 직후에 부부 동반으로 대통령 관전지 아니면 안가에서 만찬을 하면서 우의를 다졌고,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면서 우의를 다졌고, 그 이후에 홍준표가 일관되게 윤석열에게 고용되었다가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한동훈이를 1차 저격해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를 촥 내몰고, 그 다음에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조국혁신당과 야권 세력 전체에 대해서 강화하고,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의 편을 들어주도록 하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의 표를 들어주는 일관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5월 9일 날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자, 2시간 동안 기자회견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야당 인사들은 당연히 뭐 개판이라고 하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여당 인사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떤 평을 내릴지 한번 예상을 해 보십시다. 가령 유승민에게 기자회견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2시간 동안 하신 거다 보셨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총평을 해 주십시오. 유승민 씨가 대통령의 기자회견 열심히 하려고는 했으나 점수에서는 50점을 못 주겠습니다. 실패한 기자회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유승민이 윤석열에 대해서 2년 동안 각 세워왔는 것처럼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자회견 내용이 이걸 통해 가지고 남은 임기 3년에 안정적인 국정 기반,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역설을 했지만 대통령은 반성 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기자회견했습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유승민이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윤석열 지지율에 떡락을 가져올까요? 안 그렇죠? 유승민은 항상 윤석열에게 비판의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유승민이 기자회견을 보고 비판하는 입장, 점수로 50점을 주고 D학점을 주고 F는 안 주겠지만 이런 것을 윤석열의 지지율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원희룡은 윤석열을 모셨던 인간이니까 원희룡은 A학점 주겠다. 그게 무슨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김종인 예를 들어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조졌던 입장이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대통령직을 헛했네. 3년도 암담하다. 3년은 너무 길다. 진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가 가령 나와가지고 홍준표가 나와서 두 가지 평을 할수 있습니다. 홍준표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 검사 후배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신 것에 A학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논평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반대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갑자기 약을 빤 듯이 유승민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대통령 기자회견 기대하고 봤는데 완전히 개판입니다. 이거 진짜 나라 큰일 났습니다. 대통령에게 남은 3년 더 맡길 수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홍준표가 윤석열을 도와주는 것은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반해서 홍준표가 가령 윤석열은 개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윤석열은 그냥 탄핵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김무성과 유승민이 박근혜 탄핵을 이야기하고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만큼 현재 홍준표의 여권 내의 입지가 윤석열에게는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저는 예상을 합니다. 홍준표가 대통령님이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여권이 총단결하면 3년 임기, 남아있는 3년 임기 국정운영 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믿고 갑시다. 분명히 홍준표는 기자회견 내용에 여러 가지 구설이 있더라도 그냥 큰 그림에서 그렇게 밀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순간에 윤석열과 홍준표의 연대는 완전히 수면 위로 오르고 그다음부터 윤석열은 홍준표와 함께 국정운영 파트너십을 가져가면서 2011년도 당시 이명박이 박근혜에게 당권을 넘겨주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받았던 것과 같은 상황으로 앞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홍준표는 자신의 책임하에서 현재 21대 국회에 있는 113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표 단돌이하고 거기서 표 단돌이를 잘 해가지고 이번 표결에서 가결이 아니라 부결까지 시켜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22대 국회도 자신이 당을 총지휘하면서 민주당 거대 야당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전선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지금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홍준표가 엎어졌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홍준표마저 윤석열에 대해서 F학점 주면은 윤석열이가 기댈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병수님께서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고 별도 영상 올려놨으니까 제가 홍준표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희룡이나 유승민이나 나머지 오세훈이나 이런 애들은 전국의 변수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홍준표 혼자만큼은 대구 경북을 기반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젊은 세력을 규합을 하고 있고 당내 세력에서 있어가지고 뭔가 솟아날 구멍을 바라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전통적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동아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가 무슨 대빵의 힘이 있겠어요? 이미 다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분석에 따라서 여러분들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주의 심판님, 감사합니다. 홍준표는 이준석이와도 협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실제로 4월 12일, 홍준표는 이준석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고, 이준석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물고 내각을 개편해야 된다면 내각 개편에서 총리로 홍준표를 강력 추천한다. 현재 여당에서 총리를 할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홍준표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지금 현재 홍준표 이외에는 그 어떤 전국의 변수가 될 만한 애가 아무도 없어요. 한동훈이가 있는데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돕는 윤석열 도우미로서의 변수가 아니라 윤석열과의 안티 윤석열 여권 내의 인사라는 점에서 한동훈이는 홍준표가 계속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졌죠. 계속 조졌습니다. 셀카만 찍고 돌아다니는 쌍놈의 새끼라고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한동훈이를 꽉꽉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빨리빨리 우리 스페너들께서 열심히 좀 나서주시고요. 홍준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는 힘이 쪼매 더 있습니다. 그 쪼매 더 있는 힘이 윤석열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왜? 윤석열이가 이번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2표결에서 20표의 반란표를 막아야 되는데 자기는 20표를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홍준표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데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병수님은 이제 더 이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구분하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절대적인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인 것. 반대의 경우를 생각만 해봐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홍준표가 가령 5월 9일 기자회견을 보고 난 다음에 대구시에서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니까 제가 아무리 대통령 도와주고 싶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 3년 이끌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순간에 윤석열은 바로 탄핵 모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령 유승민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가 대통령 예, 기자회견을 봤는데, 이거 대통령 3년 더 했다가 나라 말아먹겠습니다. 그렇게 유승민은 이야기하더라도, 원래 유승민은 윤석열이하고 각을 세웠던 사이이기 때문에, 야당 인사로 취급이 되어서 영향이 떨어지지만, 홍준표는 윤석열의 가장 강력한 원군, 지원군으로 했던 자이기 때문에, 얘가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을 딱 하는 순간에 윤석열에는 탄핵,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경원도 발언력을 높이고 있고 권성동도 발언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경원도 그저께 인터뷰를 했고 권성동도 인터뷰했어요. 나경원이가 채널A에 나와서 용산에 대통령이 있고 여의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의 무소불위 야당의 전횡에 대해서 우리 여당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경원이 무슨 힘이 있나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권성동이도 마찬가지예요. 권성동이도 페이스북에서 똑같은 입장. 지금 나경원, 권성동, 다음에 저기 인천에 있는 저 전두환의 사위. 이런 애들이 지금 한 박자예요. 같은 박자로 움직이고 있어요. 총선 직전 마지막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던 것처럼 이 세 명이서 중진, 수도권 중진 그룹을 결성을 해가지고 한 박자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권성동이도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총선 이후 민주당은 여의도 점령군처럼 행사하고 있다. 나경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의도 대통령에 이재명이 있다. 여의도 점령군에 이재명이 있다. 라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경원과 권성동이가 인터뷰를 하고 주장을 해봤자 여론의 영향력이 1도 없어요. 1도 없는 겁니다. 홍준표는 윤석열을 강력 지지하고 대통령 중심으로 여권이 총단결해서 이 총선 패배 이후에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전면전을 벌이자고 할 겁니다. 이미 수순이 예고되었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2011년 박근혜가 이명박으로부터 새누리당의 당권을 인수받으면서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약속해준 것, 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목숨은 살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밀 협약이 통해서 박근혜 임기 4년 6개월 동안 이명박은 자유롭게 놀러 다녔습니다. 이명박이 감옥 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들어와서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 홍준표와 윤석열의 연합은 윤석열이 대통령 2년 동안 지지율도 다 까먹고 당내 인심도 다 까먹은 상태에서 특검 제2표결에서 반란표 20표도 확실하게 제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항복 선언을 했고 홍준표가 자기가 한번 책임져 보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그걸 책임져 보겠다고 나설 수 있는 현재 국민의힘의 정치인은 홍준표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윤석열의 입장이 참 고단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2년 동안 잘 즐겼는데 이제는 홍준표한테 자신의 남은 정치 인생 그리고 퇴임 이후에 감옥 가는 문제까지도 이제 다 맡겨야 될 처지가 된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워낙 저지른 죄가 많으니까요. 죄가 많은 자이기 때문에 이명박이 박근혜에게 당을 넘겨줬듯이 임기 3년을 남겨놓은 윤석열이 물론 꿍꿍이가 다른 꿍꿍이가 있기도 하겠죠. 홍준표 써먹고 난 다음에 토사구팽하겠다는 꿍꿍이가 있겠지만 정치라는 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이제 윤석열은
한동훈을 총선 때 내세웠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과의 20년 우정도 이제 다 끝났고, 홍준표를 마지막 지푸라기로 잡아가지고 이번 전국에서 일단 특검 표결을 가결에서 부결로 돌리는 것을 확실하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뜻대로 통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홍준표도 20표를 확실히 관리할 만한 완벽한 장악력이 없다. 저는 홍준표가 완벽한 옛날의 박근혜처럼 완벽한 장악력이 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옛날 박근혜의 영향력, 비대위원장 박근혜의 영향력에 비한다면 홍준표는 태양 앞에 반딧불 같은 존재죠.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는. 그러나 그런 반딧불 같은 빛을 낼 수 있는 자도 홍준표밖에 없다는 사실이 현재 국민의힘의 4분 5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경원과 권성동과 그다음에 윤상현과 뭐 이런 애들이 나서가지고 뭐라 뭐라 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자들이 향후 국민의힘의 정치 전체를 책임지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홍준표가 이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최상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에 돌입한 것, 거기에 해병연대 김규현 변호사가 홍준표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말해라, 법률과 선배로서 당신이 이딴 식으로 말해도 되느냐 공격을 받고 있는데, 홍준표는 굽힐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뻔히 다 알아.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사실 다 알고 있어. 임성근 사단장이 개판 쳤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득 얻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홍준표는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능구렁이 정치인, 정치꾼이라는 겁니다. 홍준표가 의리의 홍준표냐? 아닙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것 되면은 윤석열의 모가지를 갖다 바치는 그런 능수능란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윤석열이가 지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을 윤석열이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 뭐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회에 가서 가결되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진짜 국민적 항쟁을 무릅쓰고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응? 해병연대 나서고 시민들 나서고 막 난리법석인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건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회에 갔는데 가결 표결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윤석열이는 그냥 사실상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홍준표를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홍준표가 국민의힘의 남은 국회의원, 현재 21대 국회의원, 그리고 다음에는 또 6월 달부터는 22대 국회의원인데요.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 113명입니다. 113명 가운데서 17명의 이상의 국민의힘 입장, 윤석열 입장에서는 배신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홍준표는 단도리를 하게 될 거고, 윤석열이도 단도리를 하게 될 텐데, 그걸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알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시민들이. 예비역 해병연대하고 우리 시민들이 하게 달려 있습니다. 홍준표나 윤석열이가 어떻게든 이탈표를 막겠다려고 하는 구심력이 센지, 우리 시민들과 해병연대들이 나서가지고 또 민주당 등 야권이 나서서 원심력이 센지 지금부터 20일 동안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전쟁을 벌여야 돼요.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행동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113명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무소속 국회의원 18명, 총 131명을 향해서 의원님,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해병특검 가결표결에 참여해 주십시오. 최수근 상병의 원원을 위로해 주시고 박정훈 대령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의원님 반드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답신 주시면 제가 널리 알리겠습니다. 의료원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 화이팅! 조경태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문자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